대박, 완전 잘생겼어. 많이 해보셨나 봐요. 뭘요? 데이트 앱이요. 아, 난 또. 뭔 줄 알았는데요? 섹스. 아, 되게 거침없는 스타일이시구나. 돌려 말하는 타입은 아니라서. 좋네요. 좋네요. 집은 어디예요? 이 근처요. 아, 근데 제가 친구랑 살아서 원나잇은 밖에 사는 게 룰. 나갈까요? 호텔? 아니면 그쪽 집? 일찍 와계셨네요. 네. 위스키 좋아하세요? 제가 미리 주문해놨는데. 네, 좋죠. 저도 여기 자주 와요. 여기 오라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번 봤을 수도 있는데. 제가 사람 얼굴 기억을 잘 못해서. 아. 원래 그렇게 사람을 빤히 봐요? 아, 죄송해요.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셔서. 뭐야.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작으면 또 잘 치시네. 아, 근데 보니까 92년생이시던데 그럼 누나죠? 네, 뭐. 근데 난 침대에서도 누나라고 하는 건 별론데. 아, 미안. 제가 돌려 말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냥 까놓고 말할게요. 취향이 어떻게 돼요? 취향? 센 편? 약한 편? 센 편? 호칭은 편한 대로 하시고 서로 마음에 안 들면 아침엔 굳이 인사하지 말고 연락처도 묻지 말기. 따로 섹스 판타지 같은 거 있으면 미리 얘기해 주고요. 제가 그쪽을 거칠게 다뤄야 하고 뭐 그런 쪽은 아니죠? 아, 반드시구나. 둘 다 아니에요? 잠깐만. FWB 아니었어요? 아,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무슨 약자죠? 아, 죄송해요. 제가 데이트 앱은 처음이라서. 아, 그러니까 FWB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체크 표시를 해놨다. 그쵸. 전 뭐 그냥 아이템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의 약자인데요? Friends with benefit. 섹스하는 친구.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어떡하죠? 전 딱히 그런 타입은 아닌데. 일단 무례했다면 미안해요. 아, 아니에요. 제가 미안하죠. 저 자꾸 화장실 좀. 쓰세요. 감사합니다. 야, 뭐하냐? 어, 형 왔어? 아,
오늘 누구랑 같이 왔나 보네? 아, 그냥 아는 사람. 저 밖에 있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술이나 마시죠. 네. 아까 그 얘기들은 못 들은 걸로 하시고요. 알았어요. 다음부턴 FWB는 꼭 삭제하고요. 아, 이현진은 진짜 이름이에요? 아니요. 그럼 진짜 이름이 뭐예요? 이현이요. 아, 이현. 형 근데 노래 딴 거 없어? 내가 까탈스러워지. 현아, 그럼 남자친구 없는 거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 거. 근데 갑자기 말 맞네? 누나라고 하는 거 별로라며. 이 노래. 아는 노래야? 응. 이걸 들어주네. 짜증나. 태원아 존나 여자밖에 없어. 네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었겠지. 어. 근데 넌 뭐냐? 실패라며 왜 같이 있는데? 그냥 술이나 시켜. 여기요. 네. 네. 여기 혜네 씨 하나 주세요. 아 그거 지금 다 나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왜 없어? 그냥 아무나 마셔. 형. 찍어. 아직 먹으면 안 되는 건가? 쟤 일하는 중이니까 잠깐 더. 이제 먹어. 무슨 일 하시는데? 사람들한테 관심 받는 일이요. 관종이요. 관종이요? 인스타그램에요. 하루에 사진 3, 4개 정도, 스토리 5개? 이것도 꾸준히 올려야 되거든요. 그게 직업이야? 응. 옷도 팔고 화장품도 팔고 요즘에는 과일도 팔아. 민혁이는 망고 좋아해? 맛있겠네. 얘는 입에 못 넣는 게 없어요. 아, 과일 안주 하나 더 시킬까? 야, 더 시키게? 아, 저 한참 더 클 때잖아. 여기요. 짠 할까요? 두 분은 언제부터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때요. 제가 애보고 첫눈에 반했거든요. 반할만해. 그럼. 그래서 무작정 친구하자고 말 걸었어요. 맞다. 그때 기억나네. 그때 얘가 존나 아싸였거든요. 아니 현이는 맨날 혼자 다니는데 애들이 그렇게 이현한테 관심이 많았어요. 아 내가 그때 얼마나 짜증났는데 다른 애들이 막 뺏어갈까봐. 그러는 거야. 그만해. 그래서 제가 이현한테 달려갔어요. 친구하자고. 아, 그 정도면 거의 뭐 사랑 고백인데. 벌써 취한 거야? 나 안 취했다고. 민영이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 친구. 친구. 굳이 말하자면 길어요. 근데 재하 씨도 이 근처에 사는 거 맞죠? 네, 바로 앞집 살아요. 여기 자주 와요? 이 동네 좋죠? 맛집도 많고 멋있는 사람도 많고. 그쵸. 저도 그래서 여기 되게 좋아해요.
민혁아, 오늘도 나랑 같이 잘래? 와, 누나 완전 관종이네, 맞지? 알았어, 지영씨 진짜 솔직하다. 빙빙 돌려 말하는 것보단 솔직한 게 비싸 편하죠. 누나, 나랑 성격 안 맞을 거. 침대에선 존나 잘 맞을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다 마실 때까지 잘 생각해봐. 오늘 누나랑 잘지 말지. 나 진짜, 나 왜 이래?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뭐, 장난이야, 진심이야, 뭐야? 어? 지금 뭐 하는 건데, 지금? 어? 아, 눈빛 뭐야? 아니, 존나 어색하지 않아? 뭐야? 아, 자는 거! 아, 처음 본 사람이 어떻게 자? 왜?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평생 자위만 하고 살 순 없잖아. 그치? 사람이 자위만 하고 살 순 없지. 하룻밤이든 여러밤이든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 아, 그 사랑이야? 왜? 뭐 어때? 이별도 없고 상처도 없고 심플하고 좋지 뭐. 상처 좀 받으면 어때서? 난 그게 싫어. 피곤해. 야, 참 이해할 수가 없다. 에이, 너도 이제 이해할 수 있겠다. 아, 하지 마. 어? 뭘. 하지 마, 진짜. 뭘. 하지 마.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고. 뭐야? 아, 존나 친하 지금. 하지 마. 야, 한 잔 따라가 봐. 우리 민혁이 아직 대화본 적이 없나 보니? 짠! 담배 언제부터 폈어요? 왜요? 그냥 무슨 말부터 걸어야 될까 생각하다가. 다른 질문 없어요? 담배가 가장 생각날 때는 언제예요? 섹스 끝난 직후. 뭐해? 이현 위치 추적. 위치 추적? 뭐 그런 거 왜 해? 친한 친구끼리. 혹시 모르잖아. 위험할 수도 있고. 무슨 일 생기면 바로 가려고. 아 맞다. 아까 그 노래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아는 사람 진짜 없는데. 그 노래 알아요? 네. 그 노래 진짜 좋죠? 네. 그 노래 들어있는 앨범 곡들 다 좋지 않아요? 그쵸? 응. 진짜 좋죠? 어. 와, 신기하다. 진짜 좋다. 진짜 반갑다. 저도요. 좋다. 날씨도. 진짜 좋다.
잘 잤어요? 이건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뭔가 불안해 보이는데. 아, 제가 원하는 자리에 있는 게 좋아서요. 아침 먹어요. 출근해야 돼서 이만 가볼게요. 저기 우리 또 볼 수 있어요? 지영 또 일어났네.